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온천 가고 싶다, 목욕탕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그런 데 가시면 이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순식간에 체온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서 실신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리 기대 심리는 온탕이지만 진짜 실물은 냉탕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정말 실신할 위기에 처한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혈압 적정한 수준까지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일부 순서죠. 생생부동산 클리닉입니다. 제가 만약에 부동산 고민이 있다면 저희 이 생생부동산 클리닉에 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저희 믿어주시고요. 0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요즘엔 이 전화하기 좀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문자로 또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또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을 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투자를 점핑시켜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화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 이렇게 날씨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날씨가 추워졌어요. 아, 춥더라고요. 부동산 날씨는 또 어떨지 궁금해요. 아, 부동산 날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냉각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 11월, 12월쯤 되면 거래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될 세무적인 혜택이 있죠.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따뜻한 날씨에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차가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시장이 그러니까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소스를 오늘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또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겠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핫팩을 하나씩 쥐어드리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어떤 분들이 이 핫팩 받아가실 수 있으실지 빠르게 전화 주신 분들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지역에 대한 고민이세요? 아, 그 저기 송파구에 네. 무슨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송파구요? 네. 네, 어느 동이죠? 가락본동이요. 가락본동 우성 아파트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4평하고 19평짜리가 이제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를 처분을 할까 아니면 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고. 네, 현재 지금 두 채를 가지고 계신데. 네. 네, 그 중에 하나를 처분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전략 세워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위치가 좋은 곳에 지금 계세요. 네.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여기 우성아파트 가락시장역이 있는데 이쪽이 되고요. 주변에 네. 이제 여권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위쪽으로는 롯데월드가 있고 옆으로는 가락농수산물센터 그리고 네. 이제 많이 들었죠? 문정도시개발구역하고 네. 그 동남단지 유통단지가 있고요. 또 하나 아, 위례신도시가 밑에 있죠. 네. 이제 그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서 지적 편집도를 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의 물건이 여기 있고 여기 앞에 노랗게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네. 이곳이 이제 유통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업무시설 지구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일단은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이런 설명을 왜 드리냐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자리에 있어요. 위치는 그러니까 나가시면은 이제 그 송파 IC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에서 오시게 되면 바로 그 뭐 몇 분 거리 안에 다 있고요. 그 네.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굉장히 많고 전철 같은 네. 경우도 8호선하고 지금 3호선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데 네. 아파트 자체로만 이렇게 요 아파트 자체로만 일단은 분석을 좀 하면
우리 시청자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차가 상당히 좀 불편하잖아요. 예전에 지은 그러니까 거라서. 29년차 됐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물건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오래됐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지금 불편해요. 상당히. 근데 그 주차장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매가가 상당히 저렴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19평 정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8천에서 3억 3천대 지금 하고 있는데 거래 현장에서는 지금 거래가 조금 싼거 외에는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가 24평형 같은 경우도 최고가가 5억 2천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현재 이제 4억에서 4억 3천대 가고 있고 뭐 지금 거래는 지금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예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어떤 그 2000, 이게 준공연도가 있어가지고 2016년도면 재건축을 할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지분이 상당히 적어요, 주택마다. 그러니까 19평짜리는 지분이 한 8평가량 되고 또 하나가 그 24평짜리는 한 10평가량 되는 데다가 아니에요. 우리 등기에는 12평이거든요. 12평짜리도 있고요. 지분이. 10평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분 자체가요. 그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떤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심리도 조금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위례신도시 자체가 청약 통작으로 이제 그 신청하신 분들이 1,300~1,400대 분양을 받으시면서 거기에 이제 그쪽으로 지금 청약 통작이 들어가면서 이쪽에 지금 일반 아파트 가까운 지역의 일반 아파트가 지금 그 거래가 지금 거의 싼거 외에는 매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시장이. 위례신도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일단은 매수자가 있으면 그냥 매도하시는 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주는 몇 평형에 하고 계시죠? 24평이요. 자, 24평에 거주하고 계시고 19평형은 지금 현재 임차가 뭐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전세. 전세요.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역할을 지금 못 해주고 있네요. 왜냐면 그걸 갖다가 그 회전을 하셨을 때는 한 3억 3천대, 3억대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한18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여러 개 이렇게 투자하기 나름이지만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일은 한동안 없는 거예요. 위치는 되게 훌륭한데 안에 내용이 조금 재건축을 했을 때좀그 수익성이 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자가 있으면 이제 방송을 보셨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렴해가지고 주차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주택이 좀 저렴한 거를 사러 갑니다. 위치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매수자가 왔을 때 그냥 매도하시는 걸로. 매도하시고 대신에 주거하시는 거는 다른 데로 옮기셔봤자 이 지역에서는 이 아파트가 제일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시는 거는 컨설팅을 따로 금액적인 게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보유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움직이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하시고 거주하시는 건 일단은 컨설팅을 따로 받으시되 작은 거는 이제 임대놓은 거는 파셔갖고 수익형으로 다시 회전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좀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청자님. 어떻게 수익형으로 바꾸라고요? 다른 데다 사라고요? 네, 그 수익형 부분에 대해서는요, 따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하셨어요. 방송만 저희가 얘기를 방송 못하니까. 후에요, 다시 한번 전화 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기운 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매도 이야기 위치는 들으셔서 진짜 좀 훌륭한 마음이 안 곳이에요. 주셨던 것 예,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위치 주변 롯데월드 얘기도 해주시고 할 예, 때만 너무. 해도 너무 좋다 예, 좋아요, 이랬거든요.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좀 안타깝죠. 예전에 지은 거라. 그럼 이 자체 건물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꼼꼼히 판단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로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또 다음 분의 전화도 받아보도록 해야겠죠?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분당구 구미동에 네. 웰빙 아파트에 지금 20평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2010년 말에 2억 4천 주고 샀는데 네. 분당 내에서도 이쪽 부분이 그 다른 데에 비해서 잘 그 오르지가 않고 아, 네. 그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 네. 매도하고 싶은데 그 매도 시점이나 그 가격이 상승하면 얼마 정도까지 상승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 남들 다 갈 때 안 가는 게 제일 속상한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왜 안 가는지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 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분당구 구미동이요? 네, 예. 예, LG 아파트. 예. 지금 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왜 이게 이제 가격이 안 오르는가? 제가 예. 이것도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역적으로. 자. 아, 지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뭐냐면은 이제 요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요 아파트가 몇 평형이시죠? 20평이요. 20평형 아파트 언제 매입하셨습니까? 2010년 말에요. 2010년 말에 매수를 하실 때 목적이 뭐였죠? 아, 원래는 이게 취득세 감면을 받았어요. 다른 집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원래 여기 거주 목적으로 했는데 먼저 집이 안 팔려갖고 예. 지금 예, 물론 여기서 거주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얘를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거든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나을지. 본인 주택을요? 네. 예. 아, 주택이 여러 개 있으신가요? 네. 주택이 또 하나 있어요. 아, 그 양도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네. 지금 요거를 어떻게 지금 해야 3년이 다 돼갔고요. 3년 안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구나. 네. 자, 매도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선은 그 이제 그 지금 지도를 좀 살짝 볼게요. 네. 예, 지금 이제 그 텔레비전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곳이 그 시청자분의 물건이거든요. 네, 예. 네. 그게 이제 그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시청자분의 물건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리역까지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위치가 우리 시청자분께. 예, 예. 그러니까 그 굳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면은 조금 저렴하게라도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이유로 따지자면은 이 지역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 자체가 뭐냐면 정자동부터 해가지고 먼저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나 뭐 거주나 이런 것들이 정자동이 먼저거든요. 순위가. 예. 그리고서는 밑으로 이렇게 미익은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근데 예. 여기가 끝부분이라 거기에서 예. 바람이 지금 안 불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 일이 없죠. 예.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수요층 자체가. 근데 위치로는 본인 거 물건 자체로는 역세권도 가깝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올라갈 만한 호재거리는 사실 조금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통으로 쭉 내려가시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밑으로 아까 제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정자역으로 밑으로 네. 내려가시면 뭐가 있냐면은 동탄이게 신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2기 신도시도 사실은 투자 대상이 아닌데 1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고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위례신도시 쪽으로 지금 전부 다 몰렸잖아요. 네. 이 밑에까지 내려올 일이 없는 거예요, 수요층들이. 옛날처럼 바람이 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 가격적인 면으로 그 조금 미스가 나더라도 그냥 매도하시는 걸로. 근데 전세 비율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좀 네. 좋다는 얘기예요. 전세 네. 비율이 거의 90%까지 갔기 때문에 매도는 분명히 되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3년 안에 매도 내놓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매도 될 것 같으니까 그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내는 물건 자체가 또 5년 동안 거래에 대한 부분이 잡히니까 요거는 최대한 빨리 한번 내놔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파시는 걸로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총장님 네.
네, 앞뒤로 좀 다른 관심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이 주목받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 크게 없다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매도 타이밍 잡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투자처 궁금하실 때도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는 모르지만요. 이번 연도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이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비과세 물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매도 타이밍이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매도가 안된 경우에 그 날짜로 또 임대사업자를 내실 수도 있어요. 다른 주택을.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이 물건을 매도를 하면 되니까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매도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갔다가 안 됐을 때는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보시고요. 그렇죠. 또 추가 전략 세우실 때또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2-2077-6330번 방송 후에도 상담 이어집니다. 연락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보고 있어요. 이 안에서도 저도 또한 이 투자 팁을 많이 배워가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어떤 사례자분이 연락 주셨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십니까? 제가 마포구 네. 상암동 월드컵 파크 4단지 아파트 34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그거 매도 시점하고 네. 한 매수 적정가를 얼마 정도 잡아야 될지, 또 아. 상암동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네. 제가 그걸 매도한 다음에 네. 대치동으로 갈아타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미도 1차라 주공 고층 5단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향후 전망은 어떤 쪽이 좀더 유망한지, 저는 실거주 투자 목적 다 겸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럼 상암동 월드컵 파크 4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신데, 매도를 네.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격 부분도 저희가 짚어드려야 되고요. 그 후에 네. 고민하고 계시는 게 대치동의 미도 1차 미도 아파트, 1차랑 예. 그리고 주공 5차 아파트 둘 중에 예, 뭐가 초고층 5차요. 나을지 고민하신 예.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가 내용도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 아주 좋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 그 지금 이 상암동 4단지 같은 경우에 그 지금 가격이 요즘에 많이 빠졌죠? 사업이 이제 그쪽이 그 라이트 타워가 백지화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급등을 2009년도에 이 물건 자체가 4단지, 5단지, 6단지 상암동 자체가 가격이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33층의 건물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백지화되면서 지금 이제 상당히 힘들어들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그 백지화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세가는 또 오르고 있어요. 계속 다른 쪽은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지하철 6호선하고 그리고 경의선하고 또 이제 월드컵 대교가 2017년도에 완공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뭐 싸게 매도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걸 구입을 언제 하셨죠? 2006년에요. 2006년 정도면 6억대 이상으로 지금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내려간 8억 원 거기까지 갔다가 매도 실제 가래가 갔다가 뚝 떨어지니까 지금 속상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지금 매도를 하시면 크게.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고 갈까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나중에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주거 겸 투자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2017년도 월드컵 대교랑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리고 빈 공실을 그렇게 놔두지 않고 다른 또 프로젝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볼 만 하시고 또 하나 이제 물어보셨던 게그 대치동? 네. 대치동 미도 1차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거를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뭘 알고 지금 말씀하신 건지. 향후에 결국 지금은 여기도 재건축이 지지부진하지만 결국 운말의 필두로 해서 다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아, 미도 1차 강남 아파트가 제가 쪽이, 보기엔 주공 같은 경우는 개포주공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공 고층 5단지요. 주공. 개포주공이요. 개포주공. 자, 미도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 환경으로는 그 지역에서 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제 강남에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중요한 건 지금 추진위도 지금 구성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지금 지어진 지가 84년 건축이라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굳이 막 새로 지으려고 지금 뭔가 애를 쓴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마를 필두로 해서 뭔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가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쪽 말씀을 드릴 때 송파라든가 뭐 가락시장이라든가 개포라든가 아니면 둔촌지구라든가 막 연결되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은요. 2014년도 12월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재건축 그 추가 분담금을 내지 수익 분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근데 추진이도 지금 되었지 않은 상태들은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그 투자하기에는 지금 아직 너무 빠르시고요. 지금 뭐 아무 저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포주공 5단지도 뭐 83년도 주공에다가 여러 가지가 좋은데요. 5단지가 아니라 1단지에서 4단지가 5층 이하로서 투자 가치가 좀 있고, 6, 7단지, 8단지는 14층 이하이기 때문에, 아, 14층보다, 이상이 재건축할 때 조금 이제 그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 방송상 다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한번 세미나 때 오시면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내용이 되게 송장님, 많거든요.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좀더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아니면 전화 한번 다시 주시겠어요? 네, 방송 끝난 다음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안 이 무료 문자 상담으로도 연락이 왔습니다. 02797-0300번으로 문자 주신 분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오피스텔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요즘 분양 금액이 저렴한 신축 오피스텔이 많은데 투자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어떤 점들을 미리 알아봐야 할까요? 라고 234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어떻게 답변해드리면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근데 이제 첫 네. 번째로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오피스텔을 갔을 때 내가 들어가는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몇 퍼센트냐 이거를 먼저 네. 보시는데 넓다고 좋은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내 오피스텔의 그러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전용률이 많을수록 기반 시설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도라든가 주차장 들어가는 데라든가 다 좁게 돼 있다거나 불편하게 돼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뭐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불편함을 느끼면 옆에 조금 편리한 곳이 있으면 전부 그걸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주차 부분, 그리고 복도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용률만 보시고 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설계 도면상 50% 이상 넘어가면은 나의 주거 면적이 50%가 넘어가면은 일단은 기반 시설이 불편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평균 기준치예요. 예, 그 이제 경험치에서 나오는 건데 설계상 50%가 넘어가면 이게 내용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51%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지역에 그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오피스텔을 전부 다 복도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실 때 수익률을 임차 수수료만 계산을 하시거든요. 임차에 대해서만, 월차에 대해서만. 근데 그 세금을 뺀 나머지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냐를 또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수수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의 기본적인 수수료, 그 소득하고 갖고 사업부를 했을 때 소득하고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과연 내가 샀을 때 이게 세금을 다 빼고도 한5% 수익이 나느냐. 그러면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것 좀 살펴보셔야 되고 또 나머지들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요. 2015년도 말까지 준공된 분에 한해 가지고 취득세 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했을 때 다세대법이 원래 있었던 거고 작년부터 오피스텔도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잘 체크하셔야 돼요. 준공이 2015년도 말이 넘어가게 되면 취득세 면제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수익률과 중개 수수료 부분 관련해서 또 세제 혜택 부분과 전용 면적과 편의시설, 아, 그렇지. 고려할 게 한두 개가 맞아. 아니다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세미나 일정 저희가 고지해 드릴게요. 함께 확인하시죠.
전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하고 새 혜택까지 짚어드립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 더 자세하게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상담 도와주신 분은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지역별 매매가 상위 10%의 고가 아파트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이 전남보다 11억 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전국 아파트 63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매매가 상위 10% 평균값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13억 6,17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2억 5,048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서울과 11억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억 4,100만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부산이 5억 600만 원, 인천 5억 400만 원, 울산 4억 3,4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6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주 전보다 0.1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0.23% 오르며 오름폭이 둔화됐고 지방은 0.13% 올랐습니다. 한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6%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3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호반건설은 다음 달 대구 테크노폴리스 호반베르디움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호반베르디움은 대구 달성군 유가면 복리에 들어섭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모두 12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전용 면적 64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등 중소형 770가구가 공급됩니다.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에 평균 6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한국환경공단의 심의를 거쳐 양양군 하수도 시설 민간 투자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양양과 하조대, 남해 등 3개 하수 처리 시설을 신설, 증설, 개량하고 하수 관거 시설과 관내 하수도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에서 오염 토양 정화 연구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싱가포르 정부 산하기관인 주롱도시공사가 발주한 것입니다. 해안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기술 프로젝트로 기술 검증과 상용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검증 단계에서는 오염토양 정화 관련 개발 기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비는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9일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 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 경기도 분당사옥에서 사랑나눔 김장담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이번 행사에서 담근 김치 2,000포기를 인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유행에 뒤처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적합하게 저희가 발빠른 정보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물 정보 알차게 꾸려져 있습니다. 02-2077-6394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ANC 도시개발 최혜정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매물 소개 전에 저희 항상 키워드 듣고 가잖아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십니다. 자, 그런데 매일같이 이분의 타이가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그 S가 붙은 타이 몇 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7개. 아, 예, 7개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수 다 제작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색 하고 오실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붉은색 내지는 아이보리색을 하겠습니다. 아, 네. 매주 기대가 되는 이 부동산 슈퍼맨의 넥타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정보는 어떤 거 가져오셨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키워드 한번 들려주시죠. 네. 그 바로 가로변의 황금 노선이라고 읽었죠. 바로 전철 9호선 라인입니다. 급행열차가 서는 이 염창역 주변인데요. 주변에 개발 호재뿐만이 아니라 자체 개발까지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 근린생활주택을 소개합니다. 네, 목동 근린생활주택 잠시 후에 그 미래가치 샅샅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연두빛 니트를 입고 오셨는데요. 최혜정 이사십니다. 자,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네. 저렴한 분양가로 10% 이상의 고수익 누릴 수 있는 매물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수줍어 하시지만 이 정보만큼은 늘 정확하시죠? 최혜정 이사께서 가져오신 매물 어떤 정보일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교보 3번 거리고요. 준공 연도 내년 2월입니다. 2층 건물 중 6층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4,500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2,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추천해 주시는 포인트부터 저희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액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아, 주변 시세보다 3천만 원 저렴하기 때문에 단기 차익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아, 또 소액으로 또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전세로 투자하셨을 때는 초기 투자금 2천만 원, 월세로 투자하셨을 때는 초기 투자금 3,500만 원, 융자 활용하셨을 때 9천만 원 활용하셨을 때 매월 30만 원, 내년 360만 원, 연 수익률 매우 높습니다. 10% 되겠습니다. 아, 네. 또한 두 번째로 교통의 편의성과 네.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8호선 암사역이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아, 또 한강 근린공원도 도보로 5분 이내에 가능하시고요. 아, 이 외에도 유적지와 올림픽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 갖추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10% 넘어가는 수익률 얘기를 해주셨고요. 교통 편의성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입지 여건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쪽 지역 검색하니까 맛집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주변 환경 어떻습니까? 예, 지하철로는 8호선 네. 암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5호선 천호역도 도보 8분 거리에 더블 역세권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아, 도로로는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강남 접근성 10분 이내에 가능하겠고요. 또 천호대교를 통해서 세종대, 건대로의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이 외에도 외곽 순환도로와 상열 IC를 이용해서 도심과 또한 수도권 외곽의 진출이 또한 매우 용이하겠는데요. 아, 편의시설은 현대백화점, 이마트, 재래시장, 대학병원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이용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한강시민공원도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합니다. 아, 교통, 편의시설, 공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 최적의 입지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대중교통 상황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로망 부분에서도 더욱 발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교통적인 메리트를 언급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추후에 교통 부분이 더 나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의 교통의 호재들이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는 암사대교 개통을 2014년 11월에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암사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동북부에서 동부간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임대 수요를 또 풍부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집가 상승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에서 별내까지의 연장 노선이 2018년에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9호선 추가 연장, 고덕 강일 1지구에서 강일동까지 후보 노선으로 선정도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까지 상일동역에서 미사강변 도시 중심 상업지구까지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교통 호재로 이 지역으로의 원활한 교통망의 형성과 함께 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게 함으로 해서 풍부한 임대 수요를 창출해서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암사대교와 5호선, 8호선, 9호선 개통 예정 소식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소식이 워낙 많은 지역이에요. 저희가 어떤 개발 호재들 지켜볼 수 있을지 그 점도 언급해 주시죠. 예, 호재도 매우 다양합니다. 네. 예, 이주 수요 창출로의 호재, 그리고 고용 인력 창출로의 호재로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해질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이주 수요 창출로는 주변에 내년 하반기에 이주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고덕 주공 재건축이 있고요. 그리고 2년 후 이주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둔촌 주공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들 두 개의 재건축 단지에서만 해도 2만 6천여 명의 이주 수요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호뉴타운 앞으로 2, 3년 후를 또 이주 수요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1년에서 3년간의 단기 차이 볼 수 있는 지역의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고용인력 창출로는 첫 번째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문화상업, 의료, 생명과학, 첨단기술, 유통, 관광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첨단, 산업 업무단지가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등 10개의 기업 본사가 들어오고요. 세 번째로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200여 개의 엔지니어링 업체와 1만 6천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 세 곳 단지 11만 4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인해서 이에 따르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임대료 상승, 집가 상승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용 창출 효과까지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천호 뉴타운과 고덕 둔촌 주공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이제 불과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공 예정이요. 어떻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건물이. 예, 총 20세대로 구성이 네. 되고 엘리베이터까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6층 중에 4층입니다. 전용은 8.5평으로 넓기 때문에 2인 거주도 거주가 용이한 면적입니다. 거기에 또한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는 인근 고덕 주공 재건축이 이주 수혜를 내년 하반기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누리실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그 부분이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6층 중 4층,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 처음부터 언급을 하실 때 가장 큰 포인트로 수익률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10%가 넘어간다 하셨는데 가격 메리트 좀 짚어주시죠. 예, 매매 가격은 1억 4,500만 원, 임대는 2,060만 원 가능하고요. 전세로 놓으셨을 때는 1억 2,500만 원 되겠고요. 월세로 계약하셨을 때는 융자 9천만 원 활용하셨을 때 초기 투자금 3,500만 원, 연 수익률 10.2%. 매우 높습니다. 네, 대출 활용 시 실제 투자 금액이 3,500만 원, 연간 임대 수익률은 10.2% 정도 예상된다 하셨네요. 강동구 천호동 매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는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어떤 정보일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근린생활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년도 올해 10월이었습니다. 3층 건물 중 2층이네요. 자, 매매 예정 금액 2억 3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인데 실제 투자 금액이 1천만 원, 딱 시선을 사로잡네요. 어떻습니까? 이거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현재 그 양천구 목동은 학군으로도 유명할 맞아요. 뿐만 아니라 예, 급행열차가서는 9호선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면적이라면요, 주변의 시세가 2억 7, 8천만 원 하죠. 그런데 여기는 매매가 불과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아주 높은 수준이죠. 95% 수준입니다.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1천만 원으로 가능할 만큼 높은
저평가돼 있는 그런 그 매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염창 역세권 개발 대상지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요 한때 4차 뉴타운 지역이었었죠. 그러다 후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열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갔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염창 역세권 개발에 의한 높은 미래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 그럼 자체 개발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바로 마곡지구와 또 강북으로는 상암 DMC, 또 오른쪽으로는 여의도.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목동 앞 오늘 소개되는 매물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염창역에서 굉장히 가깝다 하셨어요. 9호선 같은 경우면 9호선 타고 여의도도 굉장히 금방 올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급행열차가 서는 곳이라서요. 네. 여의도까지 7분, 그다음에 강남까지 21분. 그렇습니다. 강남권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생활권이고요. 더더구나 주변이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와 또 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그 교통이 매우 좋다. 두 번째는요. 그 전철 노선의 9호선 라인은 전부 12개의 환승 노선이 전부 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이 더더욱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의도, 상암, 그다음에 마곡지구가 있는데요. 2017년에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게 되면은 바로 상암과 이 염창동, 목동을 연결한 이 바로 넘어가게 되면 상암 DMC가 되겠습니다. 또 생활 편의 시설 또한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죠. 여기는 대형 백화점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가 있기 때문에요. 또 생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동 문화센터라든가 또 관공서, 용왕산의 자연 환경까지. 자, 그러면 목동 우리 한번 잘 아시다시피 학군 아주 뛰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 앞서 이 매물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주변 지역에 어떤 개발들이 있길래 이게 현재 그 각광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한때 그 양천구청장님께서 4차 뉴턴 후보지로 아주 선거 공약에까지 내세울 만큼 이 지역은 상당 부분 낙후돼 있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4차 뉴턴 지정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상당 부분 개발 여기가 쉽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염창 역세권 개발이 1단계, 2단계 구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바로 염창 역세권 1단계 개발 구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미래 커다란 그 개발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 두 번째는요, 준공업 지역이 많습니다. 이 주변에는요. 아시다시피 한강 중심으로 염창동이라든가 주변의 양평동 이런 지역에 준공업 지역이 많은데 준공업청 발전 계획에 근거해서 개발이 진행이 될 때 여기는 부수적인 커다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또 강서 지역에 요즘 크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마곡지구가 있지요. 예, 마곡지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될 때 인구 유입 효과만 잘 맞지 40만 명입니다. 여기는 대기업들이 전부 속속 들어가서 그야말로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 목동 지역의 가치는 더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 대교와 9호선 연장 노선이 이제 내년 초면은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죠. 이렇게 될 때 교통 호재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증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기업이 진출을 하면서 직장인 수요도 많아질 텐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눈높이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떻게요?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수요 부분이? 그렇죠.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강서 마곡지구 또 강을 넘어가게 되면 상암 DMC, 네. 오른쪽에는 여의도입니다. 이 지역은 전부 젊은이들의 일자리, 또 그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목동 지역은 더더구나 급행열차가 서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전철역에서 불과 도보로 한 4, 5분 거리밖에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또한 3룸,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이 3개다라고 하셨어요. 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그 밖의 건물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013년 10월 바로 지난달에 준공이 됐죠. 근린생활주택인데요. 5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징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특히 방 3개의 넓은 거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전용 면적 자체가 22평이나 되기 때문에 방 3개의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고 CCTV와 보안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 또한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 대행을 하기 때문에 시설 관리와 임대 관리는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 또한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불과 천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이 불과 천만 원이다. 그리고 시세 대비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그럼 가격적이며 메리트 어떤 정도일까요? 예, 매매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약 4, 5천만 원 저렴한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그 임대는 2억 2천만 원이 저희가 그 주변을 조사를 했을 때 확정적입니다. 그랬을 때는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천만 원 편안하게 묻어두십시오. 2년 뒤에 임대 만기 시에요. 전세 보증금만 인상을 해도요. 본인이 투자한 모든 돈 전부 회수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150%, 2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걸 월세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편안하게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될 때는 대출과 또 임대 보증금을 활용하게 되면은요. 실제 연 수익률은 약 한 11%대를 넘어가는 아주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역세권과 마곡지구 개발의 중심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방은 3개고요. 이 연간 임대 수익도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근린생활주택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네,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최정 이사께서 하나 더 가져오셨다고 하죠. 어떤 정보일지 먼저 보고 올게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성수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년도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이네요. 자, 매매 예정 금액은요. 1억 3,500만 원이고요.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3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 사실 성수동 쪽 하면 정말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아파트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강점의 포인트입니다. 네. 예,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우선 사업지구 내에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이미 끝난 지역의 매물입니다. 개발이 가시화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양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가격 메리트 매우 높습니다. 프리미엄 없는 초기 시장의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성 매우 높은데요. 이 사업 면적만 해도 6만 3천 평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은 75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적 대비 조합원 수 매우 적습니다. 사업성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또한 400% 이상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향후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로얄동, 로얄층의 배정이 매우 수월하겠는데요. 이 지역처럼 개발이 되어 했을 때 아파트 받으시기 전에 추가 부담금 적게 들어가는 지역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매우 유익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성수동 쪽 같은 경우는 뭐 차로가도 그렇고요. 지하철도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훨씬 편해졌어요. 앞으로 이 교통 부분 저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예. 입지 여건으로는 네. 성수동의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이미지와는 달리 여의도 공원의 5배고요. 35만 평의 서울숲이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한강 근린공원과 중랑청도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최대의 강점은 개발이 됐을 때 한강 조망 프리미엄, 공원 조망 프리미엄, 역세권이 주는 프리미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역의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교통 여건으로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향후 역세권 개발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분당선 서울숲역이죠. 도보 15분 거리로 교통의 편의성 또한 높습니다. 자동차로는 성수대교, 영동대교 이용 시 강남까지 10분 이내로 차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 또한 매우 용이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실 때 개발 부분에서 용적률이 400% 이상 이야기 언뜻 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개발 소식들, 그 포함한 개발 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 우선 사업 지구 내 네. 매물입니다. 개발 방식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이 됩니다. 개발 성격상 높은 용적률을 예정하고 있고 면적 대비 조합원 소수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매우 높은 지역의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로의 지정으로 해서 지역 경쟁력도 높이고 고용 인력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주인구 증가로 유동인구 증가 또 임대료 상승, 집값 상승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주 수요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징적인 점으로는 이 갤러리아 포레가 최고 분양가로 강남 이상의 부촌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바로 인접한 이 성수 전략정비 구역도 개발 시 33평형 아파트 시세를 최소 10억 이상을 보기 때문에 바로 길 하나를 두고 인접한 이 우선 사업 지구의 개발 시 향후 시세도 이에 상응하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1년 좀 더 된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 특징 어떤지 가격까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2012년 여름 7월에 네. 신축 풀옵션 원룸입니다. 면적으로는 대지가 11.43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16.43제곱미터, 5층 중에 5층 매물인데요. 5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 매우 좋고요. 또 옥상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고요. 이 지역의 주된 임차인은 수요층은 학생들과 또 젊은 직장인분들입니다. 그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임대 계약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서 개발 가치가 높은 매물이지만 프리미엄이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투자 가치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주시죠. 예, 개발지의 초기 시장으로 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남뉴타운 2003년에 예, 되었죠. 네. 예, 그 시기에 이 4,000에서 5,000만 원 투자로 가능하셔서 지금 현재는 이 10평 지분이 5억 내외인데요. 10배 이상 투자 수익 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수동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세 곳의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02-2077-6394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은 양팔석 대표 최혜정 의사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